상담 언니 한 번씩 받아보셨어요? 많이 안 해봤어요. 많이는 안 해봤는데 제가 왜 여쭙냐 하니까 언니 사주를 적는데 언니도 제자 기운이 있다. 그렇다고 제자 뭐 제자다 이게 아니고요. 제자 기운이 있습니다 언니도. 사주 뿌리 해보니까 언니야. 자, 언니 궁금한 거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잘 될까 좀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지금 구상하고 걱정도 되고 계신 게 있어요, 언니? 그냥 상담 쪽 일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예. 저는 이제 의류 쪽 이렇게 나오거든요. 옷 쪽으로 이렇게. 근데 언니가 왜 타로 이쪽으로 그걸 하려고 하지? 제가 지금 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시간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할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언니가 이제 상담하시는 쪽 있잖아요. 저는 타로로 나오거든요. 언니가 만약에 하신다 이래 해도 하시게 되면 언니 잠시 잠깐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이거 권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언니야. 제가 앞서 말했듯이 언니는 의류 쪽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언니. 요즘은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도 많이 그거 하잖아요, 언니야. 시간 구애 안 받고, 그지? 꼭 매장에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아니더라도, 그지, 언니?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권유하고 싶지 않냐면, 언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언니 생년월일을 적는데, 제자 기운이 많아요. 저처럼 도법 제자예요, 언니. 무속 제자 아니고. 언니 지금도 그래요, 언니야. 꼭 언니가 이걸 타로 이렇게 따로 안 배우고 이래 해도 언니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속마음도 읽어내고 언니가 톡톡 튀어는 말이 맞아요, 언니야. 맞아요. 감히 촉이 굉장히 좋아요, 언니야.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권유를 이렇게 안 하냐 하면은 예. 하시다고 보면 언니야. 처음에는 잘 되고 재미있게 있다가 언니 어느 순간에 가면 있잖아요. 말문도 막히고요, 언니야. 언니 몸으로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언니야? 이래요, 언니야. 그렇다고 이거 뭐 지병처럼 이게 아니고, 언니야. 몸이 무겁고 처지고 하기 싫고 묘사에 의욕이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 막 이래요, 언니야.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언니야. 차라리 다른 쪽으로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류라든지 뭐 그쪽으로 차라리 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언니야. 언니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할 거라고 언니는 딱 정해놓고 확인차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선택지가 없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러니까 약간 욕심이 안 언니는 쓰니까 아니 선택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언니는 벌써 결정해놓고 저한테 확인차 이렇게 예 어르신전에서 말씀 주시네요, 언니야. 벌써 언니는 결정해놓고 확인차 저한테 전화 주신 거라고 합니다, 언니야. 언니가 말은 선택지가 없어서 그런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언니야. 제가 이직하려고 한 두세 달 정도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냥 다좀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왜냐, 언니 왜 그런 줄 알아요, 언니야? 언니 벌써 이걸 정해놓고 다른 걸 보다 보니까 그래요, 언니야. 언니 마음 전부 다 여기 가 있고 벌써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있잖아, 언니. 다른 걸 이리 알아보니까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언니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언니가 변명처럼 이렇게 막 그래요, 언니야. 그러면서 언니는 벌써 이걸 하려고 벌써 마음 먹고 결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이렇게 안 맞을 수밖에 없니 시간적인 그렇고 언니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언니 이거 말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언니야 다른 쪽으로 왜냐 제가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언니 애기 있다고 했잖아요 언니야 애기한테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언니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겁주려고 이게 아니고 언니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건 아니더라도 일단 언니가 엄마잖아요. 부모 자리에서 이렇게 아닌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언니야. 조금 해서는 안될 이런 부분 때문에 애기한테 이렇게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언니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니. 그러니까 언니 한 사람을 보고 그거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언니도 고집 장난 아니거든요, 언니. 언니 어느 누구 말안 들어요, 언니가 보면. 맞아요.
언니가 또 다행히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니까 맞잖아요. 조금 들을 필요는 있어요, 언니야. 우선을 보지 말고, 언니. 저희들은 조금 더 멀리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언니야. 그러다 보니까네, 애기한테도 좀안 좋아요, 언니야.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거 말고, 진짜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이 진짜 이거 말고는 없다 이러면 모를 거 아니야. 그래도 저는 될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고 해. 일단 언니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찾아보세요, 언니야. 그러니까 정해놓은 걸 조금 내려놓고 찾아보세요, 언니야. 그럼 나올 겁니다, 다른 쪽으로. 이게 저한테 안 맞다는 건가요? 안 맞다고 하기보다는 언니, 제가 그랬잖아요, 언니야. 처음에는 하다 보면은 곧잘 재미도 있고, 언니도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싫어, 이렇게 봐요, 언니야. 저처럼 이렇게 어르신들 곧잘 싫어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걸 하시더라도. 근데 처음에는 재밌어요, 언니야.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 되면은 말문도 다칠 뿐더러, 언니 몸이 제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지병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고, 몸도 처지고, 왜 억장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도 언니야, 나쁜 기운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언니야. 그게, 언니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면 몰라도 있잖아, 언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언니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안 돼. 그리고 언니가 무기력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막 이것도 하기 싫어.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때 가서 그거 하지 말고. 그럼 언니가 또 이게 내 그거다 보니까 내 꾸역꾸역 이렇게 하긴 해요, 언니야. 그럼 나중에 결국엔 또 애기한테까지도 이 조금 영향을 미쳐요, 언니야. 지금 제가 살짝 가볍게 얘기해서 그랬지, 아니에요, 언니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톡 깨놓고 말씀드리면, 언니야,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일단 더 둘러보시고, 언니야. 그러고 결정해도 될것 같아요, 언니. 이왕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전화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언니,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언니.